저는 좀 어떻게 하면 좀 의미 있는 곳에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또 작년에 또 인연이 있었고 그리고 또 선수단 내부에서도 이제 회의한 결과 좀 소화함에 좀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좀 기부가 된다면 좀 좋을 것 같다고 이제 마음이 맞아가지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좀 저희 선수단 내부에서 조금 어떤 금액이 모인다면 또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우 어린이들 이제 이름을 저희가 미리 받아서 아~ 직접 그란 이제 스토어에서 이름을 제작해가지고 그리고 각 유니폼에 이제 선수단 단체 네. 사인을 이렇게 그게 저희가 직접 다 이렇게 해가지고 와 이런 마스크를 입어야 돼. 내가 제일 고참 아이가. 제가 제일. 아. 작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습니까? 예. 비슷합니까 아니면? 작년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안녕. 우와. 자, 일어서서 감성 라이언스에서 만나요. 몇 살이에요? 7살. 7살. 네. 아들이 4살이라 가지고. 아. 진짜요? 주주하다. 나한테 뭔데? 대단히 많이 났어. 예. 마음에 들어야 될 텐데. 네. 뭔가 좋아할 거냐? 죽는 거구나 이거. 우와. 우와. 맞다. 우와. 파이팅. 오늘 어리병원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기부금도 전달하시고 이렇게 후원물품 전달하셨는데 어떠셨는지요? 일단 사실 이제 선수단 내부에 있는 이제 상조회에서 선수들이랑 회의한 결과 이제 어디에 기부하면 좋을까 하다가 여기 또 경북대 병원하고 좀 인연도 있었고 어쨌든 또 소아암을 겪고 있는 이제 환우들한테 좀 기부하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이제 선수단 회의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되었고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좀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생각만 해보다가 직접 애들을 만나니까 좀 마음이 좀 사실 어떤 감정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여러 좀 분야에 있어서 좀 저희가 많이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